안녕하세요, 지휘완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에서 개발 중인 AAA 게임 중에서 가장 차세대 그래픽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임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리니지로 유명한 게임 회사 NC소프트에서 개발 중인 AAA 프로젝트인데요, 2024년을 출시로 목표로 언리얼5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3인칭 슈팅 MMORPG 오픈월드 장르를 목표로 하는 3L의 최신 영상을 같이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그래픽적으로 뛰어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집이 만두. 영상은 종소리를 시작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무나 멋있죠? 이렇게 오프닝에 NC라는 타일링이 나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이렇게 멈춰가면서 이것저것 그래픽적인 부분을 알려드릴 텐데, 만약에 멈춤 없이 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보기에다가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셔서 풀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제가 확인을 한 거는 이런 식으로 테셀레이션 기능이 사용이 돼서 실제로 배경에 대한 어떤 타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언리얼을 사용해서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언리얼5를 사용해서 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리얼4는 아니겠지. 쭉 볼게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위에 게 보여지고 있는 어떤 뭐 텐트 같은 게 보여지고 있는 걸 보니까 레이트레이싱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멋있죠? 물이었네요. 그리고 제가 AAA에 대해서 먼저 봤던 영상에서는 좀 미래지향적인 사이파이 느낌의 어떤 메카닉 이런 느낌들의 암호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메카닉스러운 암호들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갓 오브 워나 엘든링처럼 이렇게 중세풍의 암호들도 목격이 돼요. 심지어 이렇게 문양까지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여주게 되려면은 좀 UV를 많이 쓰거나 텍스처의 크기가 상당히 커야 되는데, 아마 지금은 어떤 이벤트 씬 같아요. 배경이 아주 사실적이죠. 이렇게 이것들이 전부 다 테셀레이션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셔서 감사해요. 멋있죠? 이거 봐. 너무나도 멋있어. 이것들도 치마의 실루엣들을 노멀맵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폴리곤을 사용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너무 멋있죠? 이런 망토들, 텍스처들, 끝단을 나타내는 텍스처, 그리고 이런 노멀 맵들, 주름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토르센, 환명에 따라 수도로 복귀할... 이 자잘한 주름들도, 그리고 여기 더티 맵들도 너무나도 섬세하게 그려져 있죠. 너무 멋있어요. 너무나도 멋있어. 보시면은 제가 이 장면에서 감탄을 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 이 망토가 있는데 이 망토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망토를 자연스럽게 만들기가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움직임에 따라서, 모션에 따라서 팔 움직임 그리고 다리 뛰어갈 때 이런 망토들이 자연스럽기가 좀 힘든데, 모델러의 뼈와 살을 갈아서, 영혼을 갈아서 모델링을 완성을 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괜찮죠? 이 움직임. 이 움직임은 아마 콜리전하고 체인본을 심어서 그 GPU 클로스가 들어간 것 같아요. GPU. 그래서 점점 더 자연스러운 망토에 대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목적지 설정. 콘스탄트. 윈드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등에 뭔가 뒤에 산소통 같은 걸 메고 있는 듯한 느낌을 잘 나타냈어요. 여기 뒤에 뭔가가 있죠. 등딱지 같은 거를 망토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컨셉입니다. 모델링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가방을 뭔가 메고 있는 것 같아. 전송적 신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전송이 된 거예요. 여기가 왜 한국인 줄 알았냐면, 이거 보세요. 오소리입니다. 오소리. 오소리 보이시나요? 오소리. 동심에서 만든 오소리라는 라면이 있어요. 라면 상자.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라이팅하며 이제 UI가 너무 깔끔해요. UI가
이런 UI를 가지고 게임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좀 바뀌긴 바뀌겠지만. 이렇게 줌을 당기면은 UI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네요. 멋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전부 다 어떤 스캔된 맵, 메가 스캔 같은 걸 이용해서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드론을 보내죠. 너무나도 실감이 나네요. 이게 다 배경도 너무 잘 만들었어. 이 망토 느낌도 너무 좋아. 어떻게 이렇게 망토를 잘 만들었을까? 현실적으로. 망토 한번 다시 볼까요? 어떤 차세대 게임의 그래픽을 보실 텐데 대부분은 비슷해요. GPU 클러스가 사용이 됐느냐 아니면은 콜리전 체인본을 잘 썼느냐 그리고 오브젝트들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느냐 그런 것들이 트리플 L에서는 잘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세대 게임에 근접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망토가 여기 망토 보시면은 움직임에 따라서 GPU 클러스가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쉽지 않은 기술이거든요.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모델러의 역량 그리고 모델러가 얼마나 표현을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진짜 모델러의 영혼이 갈려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 드론을 보내서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공격을 하는 거죠. 근접 공격도 되고 망토가 여기서 없어지는 걸 보니까 데미지를 경감시켜주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등딱지가 이렇게 있었죠. 디자인이 되게 세련된 것 같아요. 심플하게. 러프니스도 너무나도 멋있어요. 여기 진짜 잘 들어갔어. 감탄이 나오는 텍스처들입니다. 무기가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쓰는 것 같아요. 배경이 너무 멋있습니다. 라이팅, 밖에서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조명이 뭔가 실제로 이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총 보시면은 총도 여기에 체인이 들어가 있어서 총이 흔들립니다. 여기는 안 흔들리는데 이 총은 흔들립니다. 현재 상황 코드 1 보이시죠? 월드원 통신에 대한 보안 위협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깥의 배경도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풀들도 움직입니다. 동료들을 만났네요. 이 친구는 고추장 같이 생겼어. 이펙트가 매우 살시적이에요. 이거는 스킬인 것 같죠. 프레임이 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네요. 이렇게 많은 대규모 전투에서는 조금 최적화를 나중에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혼자 있을 땐 좀 높았는데 대규모 전투에 들어가니까 좀 떨어지는 게 보이네요. 그래도 한 3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상대방 메카닉이 나왔죠. 이건 방패 같대요, 방패. 이펙트도 미래 지향 쪽으로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미시브를 잘 써서 멋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근접 전투 잡아서 땡기고. 목표 지점을 확보했습니다. 해킹 시퀀스 가동합니다. 야, 멋있다. 연속 신호 해독 중입니다. 호라이즌 같아. 멋있네요. 어? 들어가서 타나? 탑니다. 야, 해킹하는 거죠. 상대방 메카닉을. 저 진짜 타이탄폴보다도 좀 더 사실적인 그래픽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죠? 총알이 나갈 때 바닥에서 흙이 튀고 물이 튀고 그러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이펙트가 너무나도 사실적입니다.
이런데 위에 보시면은 다 매치입니다. 이 안쪽도 노멀 맵들이 들어가서 여기 이런 게 자세하게 다 웨더링 같은 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보시면은 이런 거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만들었어. 총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총도 아군들과 함께 상대방을 물리칩니다. 다치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파손이 됐다라고 나오네요. 와, 한번 맞았더니 이쪽도 빨간색이 됐어요. 여기도 이렇게 UI적으로 좀 완성된 UI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UI를 왜 말씀드리냐면 요즘에 공개된 한국 게임 중에서 UI가 공개가 안 된 게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펄어비스의 도깨비라든가 붉은 사막도 공개가 됐나요? 플레이는 보여주되 어떤 UI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를 좀 미루고 있는 게임들이 많아요. 진짜로 많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하운드 13에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 M도 UI가 공개가 안 됐죠. 공개를 할 때 UI도 공개를 하느냐 UI도 공개를 안 하느냐 이런 거에 좀 나눠져요. 트리플 L에서는 UI도 잘 완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에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야, 터지겠다. 터지겠어. 터졌네요. 빨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탈출! 야, 멋있다. 오, 뭐야 이거. 봤을 때는 데드 스페이스 느낌이 좀 나면서 워해머 느낌도 좀 나고. 영상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NC소프트에서 개발 중인 2024년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언리얼5로 개발을 하고 있죠. 프로젝트 트리플 L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터뷰를 살펴보자면 파운데이션이나 듄을 참고로 많이 하셨대요. 영화로는 블레이드 러너나 토탈 리콜, 높은 성의 사나이 이런 것들에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매우 주관적입니다. 헤일로 인피니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그래픽으로 좀 더 진보한 모델링 실루엣과 텍스처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타이탄폴 느낌도 좀 나고 퍼스트 디센던트는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컨셉이 좀 오브젝트가 많이 붙어 있어요. 중세풍의 사이파이 메카닉 이런 느낌이 드는데 프로젝트 엘릴렐은 좀 더 세련되고 날렵해 데스 스트랜딩에 가까운 느낌도 좀 들고요. 그래서 아주 만족할 만한 디자인 컨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델러도 상당히 내공이 높은 모델러가 메인 캐릭터를 만든 것 같습니다. 망도만 봐도 압니다. NC에서 이 게임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참 부러워요. 멋진 포폴도 많이 만들 수 있고 매우 만족하면서 회사에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게임의 그래픽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